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와 응답.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이 사명.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나의 같은 한나를 좀 잘 본받았으면은 한나 같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10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달인데 모두가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유명한 한나의 그 기도가 나오고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아주 복된 기도의 어머니로, 또 한 여인의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구속사의 엄청난 대역사를 기록하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도 일기 하나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었느냐.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가정에서 받은 시험입니다. 2절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험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조용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계속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시험이 계속 옵니다. 본문의 2절 한번 2절에요. 읽어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어떤 시험이 왔느냐? 제일 첫째 시험은 뭐냐면 결혼 후에 자녀를 못 낳았어요. 참 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통해 보면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 쫓겨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으로서 시집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 시험을 한나가 당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2절을 보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다. 여자 하나만, 여자 아내 한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첩 분인나를 또 데려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인으로서 자기 외에 다른 여자를 남편이 사랑한다, 데려온다 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6절이요, 6절에.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첩으로 들어온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아요. 아이가 아들도 낳고 아마 딸도 낳는지 모르겠어요. 잘 낳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첩이 아기를 잘 낳으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요즘 우리 뭐 쓰는 말로 아이도 낳지 못한 여자가 여자냐, 그러면서 남편 사랑은 독차지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시샘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범민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은 남편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라고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또 8절 보세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예, 남편이 사랑으로 위로해 줍니다. 또 물질로 여러 곱슬, 배 곱슬 주지 않고 갑절을 줬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도 그렇지. 아니, 처부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일처인데 왜
여자 하나 데려와가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한나가 왜 이렇게 울면서 괴로워해야 되느냐, 그죠? 남편 보면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한나 같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보면 한나 똑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 각양의 이 모양의 시험이 우리 당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당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길이길이 기독될 수 있는 사람 되겠느냐? 오늘 여기 9절과 10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이거 뭐라고요? 성태지 못한 부끄러움에다가 처백의 멸시천대 구박, 여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가운데 감정으로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계속 남편에게 야단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망한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적으로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죄 가운데 아주 큰 죄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신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까지 떨어지는 건 누구의 허락이 떨어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욥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내게 조금 불리하다, 누가 내게 뭐 눈치를 주었다, 시험했다,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모습이에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척과 사생 결단에 싸움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 늦게 들어온 여자가 애기 잘 난다고 나를 멸시해, 나는 본처다. 그래야 머리카락을 잡고 집 밟고 핥히고 하면 남편도 자기 편인데 시원할 수 있어요. 당장에 감정적으로 시원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아무리 감정적으로 시원하고 상대방을 아주 그냥 혼내줬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아마 버린다가 더 극심하게 아마 공격해 올지 몰라요. 아이들까지 들고 나가지고 아이들까지.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요 대수로운 시험 당하고 무시 어려울 때 이 감정으로 대하려고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망 중에 아이고 남편은 첩을 정하고 첩은 애기 줄줄 낳고 나는 이렇게 멸시천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고 평생 이런 구박만 당하다가 이런 멸시 당하다가 죽을 바에 미리 죽자. 그래 약을 먹거나 목을 매가 죽겠다고 하면 이거 역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엄청난 은혜의 복을 준비해놓고 말이죠. 역사하시는데 믿음 없을 때 인간의 방법, 수단이 나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기 성전에 가서 제사를 갔는데 또 분이나 격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밥을 안 먹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울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간 거예요.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에 가니까 마침 그때 엘리시장이 길러져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뭐 의식하지 않고 거기서 막 대성 통곡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서러움 받고 괴로움 받고 막 한맺혔잖아요. 애기 낳지 못한 거, 분이나의 격동. 너무너무너무 억울한 것이 많은데 그 모든 억울함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다 풀어놓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 멈추고 입술만 달싹달싹달싹.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을 때 절대로 인간의 감정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면요 더욱 함정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 나면 못 이깁니다. 오늘까지 이 시간에 살아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를 가라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자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를 삼모해서 나오는 자를 다 영접해주고 수용해주거든요. 그 속에 가면 분명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해서 주먹이 앞서 나가고 머리가 앞서 나가고 말이 앞서고 하다가 오히려 올무에 걸려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통과하면서 입술만 동하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뭐죠? 여종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 딸이 세상사는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며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만 탁 주시면 맞죠.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사렛의 법대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깨끗하게 드리겠다. 소원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귀 협조 없이는 참된 예술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 신약의 모든 법 전부가 보면은 사탄에 의해서 오히려 큰 힘을 댄 거예요. 구약의 욥보라고요. 사탄이 시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욥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라고요.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르드개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신약시대에 우리의 주 예수님 사탄이 얼마나 달아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매장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걸 역용해가지고 후속 운동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 오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하는 딸의 한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느냐? 누가 성태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태지 못했다. 어떻게? 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서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시고 쳐보는 건 누구의 허락에 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허락이 있었어요. 허락 없이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제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처벌받고 괴롭힘 당하고 멸시 당하도록 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통곡하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러겠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유도하기 유도. 가만히 편안하게 살겠다라면은 남편 사랑받고 물질이 풍요하겠다 건강하겠다. 걱정 없으니까 무슨 일은 기도하겠습니까? 통곡하겠습니까? 남편 사랑이 철철 넘치는데 물질이 많아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큰 힘을 만들어가지고 오고 오는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의 본을 보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시험을 허락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발견해서 큰 힘을 만들려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교훈 받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한나 기도를 통해 보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했지요? 앉아서 했지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 한다는 뭐냐면 환자가 누워가 침대에 누웠을 때는 누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누구는 앉아서 하니까 서서 하니까 아닙니다.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 할 수 있고 들판에서 밀레 전역종 있잖아요. 들판에서 산상에서 산 위에서 바다에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천지 충만에 계신 너무 좋아요. 또 소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예,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큰 소리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선언했을 때에 벽을 향해서 대성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지요. 자,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큰 소리 한다고 또 비방하고 누구 적은 소리 한다고 비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환경과 그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방해 안 되도록. 그리고 기도 내용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를 바로 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한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시험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시험에 들어버리면 은혜 못 받고 굉장한 영적 손해봅니다. 12절로 14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네. 대답하여 가로되 예예. 예. 자 여기 보니까 엘리 세상이 문설주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대성통곡하더니 나중에 입술만 달싹달싹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어떻게 오해했죠? 여자가 술 먹고는 술 먹고 교회 성전을 술 주정한다고 말이죠. 그래가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 하는 걸 악한 여자로 본 거. 이 악한 여자에 어떻게 밖에서 술 먹고 성소에 와 술 주정하느냐. 어떻습니까? 오해 중에도 심각한 오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 오해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해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성질을 낼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모르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여기 없 여기 뭐 나 오나 바라군 툭 일어나가지고 갈지 몰라요. 자 절대로 어떤 시험 왔나 절대로 시험 간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종이 오래 했잖아.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켜볼 거라고요. 하나님 종이 잘못이면 고쳐야죠. 그러나 하나님 종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수도 보통 실수입니까? 그렇게 억울해가면 원통한 기도하는데 술 먹지 말라고 약한 여자에 왜 술 먹고 술 주정하냐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시험이에요. 자 그럴 때 보자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 거예요. 15, 16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아주 온유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해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 경과에 무슨 감정이 없잖아요. 아, 오해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아주 겸손하게 나의 주여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 복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나의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고쳐야 돼요. 하나님 정도 잘못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네가 취하지 않았냐고서 막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걸 받아줘야 돼요. 또.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17절 보라고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마 엘리의 세상에 그걸 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그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 보라고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것이 바른 신앙 자세예요. 하나님은 실수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축복해주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언제는 나를 악한 여자로 보더니 금방 돌아서가지고 또 축복해준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변덕스럽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도 인간이잖아.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다시 잘못을 고쳐가지고 축복해줄 때는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상을 통해서 복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얼굴에는 다시는 수식이 없었다. 대단한 믿음. 벌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또 복받을 거. 아멘하고 기쁨으로 돌아갔으면. 그랬더니 19,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야, 이거 뭐라고요? 아멘을 갔더니 하나님 바로 엘리상의 축복대로 아이 주신 거죠. 바로 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 간증식 기도가 나옵니다. 대단한 기도예요. 자, 한나가 된 것은 시험을 통해 된 겁니다. 시험 없이는 사람 만들어지질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거의가 다 시험을 통해서 큰 힘을 됐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시험 없었다면 남편 사랑에 만족하면서 이름 없이 한 여인으로 살다가 지구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시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은혜 보호자포를 찾았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교회사에 엄청난 대업적을 남기고 사무엘 상하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더라도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걸 그냥 거부하고 그냥 불신앙을 대항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줄 알고 모든 시험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한나의 방법, 요셉의 방법, 다니엘의 방법 따라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시험 후에 준비된 복을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 기도, 응답, 온유, 겸손한 그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의 모습을 배워서 한나처럼 복받고 멋있는 조상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